얘랑 연료 탱크가 또 다르네. 좀 커 보여. 타이어랑 포지션이 발 포지션이 뒤집어져 네. 있어요. 얘는 네. 맨스텝, 얘는 위안. 이거 고민 엄청 되겠는데. 아 전자 장비가 브레이크도 얘는 브렘보. 얘는 브레이크가 이 레버까지 해서. 그러니까요. 세트로 돼 있네요. 이게 예민한 사람은 절로 가겠는데. 근데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900을 많이 이제 시트. 아 그렇죠. 제가 그냥 쓱 봤을 때는 지금 옵션 붙어 있는 거랑 이런 거 해서 5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면 솔직히 나중에 생각하면 이게 더 싼 거거든요. 맞죠. 입문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겠죠. 근데 나중에 조금 알게 되면 야 이게 들어 있어 막 그러면 이게 싼 거예요. 그건 뭐 잘 아시잖아요 대표님. 기지판 사이드 밀러도 얘는 이제 정품 클래식 그러니까 전자 장비 들어 있고. 뭐 각종 액세서리 고급형으로 다 세팅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싸다고 느껴지는 거죠. 이게. 이거 한 세트만 해도 지금 얼마 그냥 살려고 하면 얼만데. 야. 엔 탱크도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중으로 돼 있어요. 그러네요. 연료 주입구가 이중으로 돼 있는 이유가 있어요?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. 안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. 그리고 이제 뭐 액세서리 같은 효과도 있고. 네네. 이제 클래 전통 옛날 바이크들을 보면 네. 이런 식 똑딱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이제 좀 살리면서 재현한 거구나.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들어야 돼.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이게 눈 돌아가가지고 저기다 이거 붙이고 자시고 하면 이 가격 된다. 맞습니다. 주변에 친구들이 이런 거 없었을 때 바이크 구형 바이크를 타는 애들이 이런 거 세트로 이렇게 맞추고 요거까지 맞추잖아요. 네. 300, 400 그냥 올라가. 그 혹시 시승이나 이런 거는 미리 예약해서 타나요? 미리 예약을 하시면 아무래도 네. 이제 손님들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. 고객님들. 그렇죠. 네. 네 그래가지고 예약제로 해가지고 네. 뭐 말씀해주신 요 차나 이런 시승차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예. 저것도 한번 타보시고요. 랠리 저거는 제가 GS를 탔는데 GS보다 차고 높다고 지금 빅선님이 그러던데요. 895. 와 800GS가 1200GS보다 조금 높아요. 네. 800GS 진짜 겨우겨우 탔거든요. 1200GS는 조금 편하게 탄다고 네. 느낄 정도로 이렇게 잘 탔는데 저게 895면은 제가 요번에 세계 신기록이었죠. 내구성 테스트. 그리고 저 타이거 900은 랠리에서 우승한 바이크. 트라이엄프 브랜드는 워낙 유명하니까 알겠는데 바이크가 그 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몰랐어요 저는. 저것도 막 성능이 괴물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. 얘는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. 우리나라에 배정된 게 한정돼 있어갖고. 네. 얘는 RS 모델이고 쟤는 R 모델이에요. 네. 근데 모토2라고 해갖고 이제 모토2 레이스에서 우승한 바 있고인데 걔는 이 핸들부터 틀려요. 네. 그건 얘 따로 얘 따로 해요. 아무래도 그 뭐지? 이 좌우를 세팅을 다르게 갈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왜 레이스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만 도는 경우는 약간 같이 이렇게 맞춰서 돌 수 있겠네요. 아. 얘는 이제 슬럭스톤이라고. 네네. 헐리우드 배우 중에 이제 뭐, 브래드 피트, 이제 키아노 리브스, 이제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. 최애정. 이 모델은 이제 크롬 에디션이라고 그래갖고, 올해 한정판. 아까 그분이 오셔갖고 자기 거라고 이제 손자국을 내고. 예, 아, 그래서 일부러. 예.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로켓 카울이라는 게 들어가요. 네. 그러면 이 핸들이 이게 카페레 있어잖아요. 네. 네. 내려가요. 이걸로 여기서 이제 텐션 같은 걸 조정을 하고.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엔진 보고 오토바이를 사나 보다 했는데 다 고급 브랜드 엄청 맞아요. 많이 깔려있네. 올린지에 브렌보에 막. 트라이엄프 모델은 미주나. 네. 지금 유럽에서는 할리 데이비슨과 뭐 BMW가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 차도 그렇고 좀 큰 거 선호하잖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그 유명 배우나 뭐 이런 거 네.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약간 명품 가방 여자들이 하나 골라서 소장하듯이 맞아요. 그런 느낌으로 딱 가져갈 수 있는 브랜드가 트라이엄프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저 T120 같은 모델은 모델이 바뀌질 않았어요. 네네. 예전에 이제 리처드 기어가 나오는 사관 가신사. 거기 맞죠? 보면 트라이엄프 저 T120. 그거는 지금 일본에서 그 정도 된 바이크는 한 2억 정도? 와. 그리고 이제 역사를 보시게 되면 할리 데이비슨보다 더 오래됐어요.
그런 감성적인 부분도 충분히 건들 수 있고 하는데 할리가 워낙에 마케팅을 잘하고 맞아요. 할리 데이비슨은 타는 사람들끼리 좀 똘똘 뭉치는 이게 하나로 워낙 강하니까 더 상승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는 이제 007. 네, 맞아요. 제임스 본드가 맞아요. 이제 계단은 막 네, 이런 네, 데서 네, 맞아요. 제 지인이 요거 파란색 그 탱크 있는 거 타는데 한번 앉아봤거든요. 엄청 높더라고요, 이게. 그분은 항상 뭐 약간 그 제임스 본드 느낌으로 좀 댄디하게 옷을 딱 입고 타요. 근데 아무래도 그 할리도 마찬가지인데 옵션이 워낙 많잖아요.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저거 막 하면은 엄청 개성있게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도 옵션 파츠가 좀 있고 하는 거 보니까. 자기만의 바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. 네네. 그렇다고 또 가격이 높거나 그러질 않아요. 아무튼 제가 여기 나중에 한번 예약해가지고 시승 한번 오겠습니다. 제가.